스터디. 나비야. 동동이 따라왔지, 그치? 내가 그렇게 좋아. 나비다. 나비 잡자. 하지마. 나비야. 나비가 놀라잖아. 나비야, 동동이랑 놀자. 뭐지? 나비랑 말을 하네. 역시 동동이야. 댕기 언니. 댕기 언니 그림 속에도 나비 있네. 근데 다르다. 달라. 동동이 나비랑 무늬가 달라요. 동동이가 본 나비는 어떤 무늬였을까? 제가 본 나비는 파랑 나비였어요. 파란색에 까만 무늬가 있었어요. 우와, 정말 예뻤겠다. 네, 엄청 예뻤어요. 근데 나비들은 날개 무늬가 엄청 다양하네. 나비들 모두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거? 그게 뭘까? 나비는 날개 무늬가 양쪽이 똑같잖아요. 와, 그렇네. 날개 양쪽이 똑같네. 그걸 대칭이라고 해. 양쪽 무늬가 똑같다는 뜻이야. 우리도 대칭을 이용하면 나비 무늬를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겠는데? 어떡해요? 해요 상자에 뭐가 들었나 꺼내볼까? 우와, 알록달록 물감들이 많네. 동동이가 만난 나비는 어떤 무늬였다고? 그러니까 파란색에 까만 무늬가 있었어요. 알았어.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한쪽 면에 나비의 날개를 이렇게 그리면 댕기 언니, 안 돼요. 그럼 날개가 한쪽밖에 없잖아요. 나비 불쌍해. 기다려 보세요. 이제 마법이 일어날 거니까. 자, 이렇게 접은 대로 짜잔. 우와, 날개가 또 생겼네. 똑같다. 대칭 맞죠? 맞아. 자, 이제 그럼 나비 무늬를 가위로 잘라보려고. 어때? 동동이가 본 나비 맞아? 맞아요. 나비야, 안녕. 나비야, 나비.
좋아. 그러면 이번엔 뭐가 될까 맞춰봐.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쪽에만 그림을 그리면 뭐가 나올까? 접은 대로 꽉 찍으면 짜잔! 우와, 꽃이 됐네. 또 양쪽이 똑같아. 좋아. 그러면 또 이번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한쪽에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와, 무당벌레가 됐다. 무당벌레야, 안녕. 나비 날개는 양쪽 무늬가 똑같다? 봐봐! 나비는 동동이 친구니까 동동이가 제일 잘 알아. 나비야, 그치? 맞지? 방금 맞다고 끄덕였어! 역시 동동이야. 나비랑 얘기를 하네. 나비야.